저는 드림피아노 원장 이기쁨입니다. 먼저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토요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약 한 달 동안 애들이랑 곡을 정하는 것부터 무슨 곡 할까, 이 곡 할까, 저 곡 할까, 이 곡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랑 하나하나 다 고르면서 이야기했어요. 사실 피아노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뭐 체크를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런데도 이제 피아노 학원이 이렇게 아직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지혜로운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음악 자체로서의 가치라고 생각해요. 음악이 또 되게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음악 하나 틀면 되게 영화 같은 장면이 되기도 하고 또 치료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남들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자극적일 수도 있는 음악보다 아이들이 좀 자기 손으로 또 자기 발로 자기 모든 신체를 써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아이들에게 진짜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취감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아이들 연주를 하면서 연주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내일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돼요. 그리고 우리 서현이는 뭐라 그랬지? 난 피아노 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그랬잖아.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? 연습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돼요. 이제는 눈 감고도 쳐요. 그리고 우리 승훈이는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.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체크를 할 수 없어도 아이가 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피아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오늘도 결실을 맺는 자리지만 아이들이 떨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눈 감아주시고 최고로 잘했다고 우리 아이 최고라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영상 사진 마음껏 찍고 그리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